이렇게 교탁, 교실에는 전자교탁, 회의실에는 스탠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바뀐다. 저는 내일 이제 제주 대학에 가면 강의 녹화 시스템에 우리 소프트웨어 지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런 방식으로 녹화됐을 때 이걸 보는 지금 강 대표님이 이 화면을 보는 것이 제가 노트북 가져가서 강 대표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이거는 교육을 교실에 가서 받지 않아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. 교실에서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20만 개 이상의 교실, 서울대에 있는 1000 개 이상의 교실에서 한 편의 강의가 녹화가 안 됩니다. 카메라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찍은 것들, 지금 방송국에 있는 스위치 믹서가 찍은 것들은 다 다시 보면은 교실 수업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만든 이 방식,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 저 방송국에서 3D 이펙터라고 합니다. 이 3D 이펙터를 하나 만들려면 거의 억대가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그런 장비 갖다 놓으면 쓸 사람이 우리나라 1%도 안 돼요.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선생님이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선생님이 이걸 만질 수 있다. 누구나 스마트폰처럼.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에서 2020년 지금은 데스크탑 방송국을 하겠다. 스테이션, 방송국, 퍼스널, 스테이션, PS, PC 시대에서 PS 시대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이 앞에 줌이 두 개 들어와야 되고 유튜브가 나가고 하다 보니 모니터가 다섯 개 이상 있어야 된다. 이거를 공사해서 벽에 달아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자동으로 올라가고 각도 조절되고 카메라도 여기다 붙이게 한 거예요. 여기다 다 붙이고 결선, 마이크 스피커가 다 돼서 딱 30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. 요새 뭐 집도 져서 갖다 놓듯이 방송국 다 만들어 갖다 놓겠다는 이거를 교실마다 회의실마다 저 원희룡 그 제주 지사님 그 앞에마다 다 넣어서 이제 방송사 사람 불러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 시대가 됐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